안녕하세요, 효영재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1975년과 비교해 전 세계 비만 인구는 약 3배 증가했으며 소아 청소년의 경우 약 10배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역시 비만에 시달리고 있는데 질병관리본부는 우리 국민들 10명 중 3명은 비만이며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만은 만병의 근원으로 심혈관 질환, 대사 질환, 각종 암 등의 질병을 발생시키며 심지어 정상 체중인 사람보다 2배 이상 높은 사망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비만 환자가 체중 10%만 감량해도 당뇨 관련 사망률 30%, 암 관련 사망률 40% 줄인다며 뱃속에 가득 찬 지방을 빼고 싶다면 이 음식을 먹어야 한다며 추천했습니다. 첫 번째, 생강. 생강은 매운맛과 특유의 향을 갖고 있어 호불호가 갈리는 식품이지만 건강에는 도움이 됩니다. 생강의 매운맛을 내는 진저롤 성분은 지방을 태우는 효과와 함께 혈액순환을 개선시켜 혈관에 쌓인 콜레스테롤을 배출시켜줘 체지방 함량을 도와줍니다. 양파나 마늘처럼 똑같은 매운맛을 내지만 생강은 혈액 응고를 막고 혈액순환을 돕는 효과가 더 크다고 합니다. 생강차에 레몬즙을 짜 마시면 신체 해독과 지방 연소를 돕고 식욕을 억제해 체중 감량에 효과적입니다. 생강을 공복에 섭취하거나 너무 많은 양을 섭취하면 위액의 과다 분비로 위 점막이 손상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카카오 닙스. 카카오 닙스는 초콜릿의 주 원료인 카카오 열매의 씨앗을 발효, 건조, 로스팅 등의 과정을 거친 후 잘게 부순 것입니다. 아로니아, 강황과 더불어 세계 3대 항산화 식품으로 꼽히고 있으며 강력한 항산화제 일종인 카테킨 성분이 녹차에 비해 60배나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중성지방의 흡수를 막아주고 체지방의 세포의 생성을 막아 체중 감량과 고지혈증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2011년 일본 학회지에 실린 임상시험 연구 결과 3개월간 꾸준히 카테킨을 섭취한 사람은 내장지방 8.6%, 피하지방 8.9%, 총지방 6.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카테킨 성분은 수용성이나 따뜻한 물에 우려서 차로 마시거나 채소 과일과 함께 먹으면 그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하지만 카카오 닙스에는 카페인 성분이 있어 카페인에 민감하다면 주의해야 하고 전문가들은 티스푼으로 하루에 2에서 3스푼 먹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세 번째, 검은콩. 건강에 좋은 것으로 널리 알려진 콩 중 특히 검은 콩은 일반 콩에 비해 노화 방지 성분이 4배나 많고 다이어트는 물론 성인병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식이섬유가 많아 배변을 촉진시키고 살찌우는 주범인 지방과 당분의 흡수를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검은 콩의 펩티드 성분은 체중 감량에 도움을 주며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혈관 질환의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은 쥐의 검은콩의 성분인 이소플라본이 든 사료를 8주간 먹인 결과 그렇지 않았던 쥐에 대비해 체중이 10에서 20%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체중 감량뿐만 아니라 면역력 증가, 탈모 예방, 피부 미용 등 다양한 효능이 있어 건강을 위한다면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자몽. 다이어트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자몽은 100g당 30칼로리로 칼로리가 적고 90% 이상 수분으로 이루어져 포만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몽에 들어있는 천연 항산화 성분 나린지는 쓴맛을 내지만 지방을 분해하는 효능이 있어 체지방을 감소시킵니다. 나린지는 지방을 태우는 단백질 UCP를 활성화시키는데 발연이 증가되면 지방을 더 빨리 많이 태워 기초 대사량을 높여 가만히 있어도 열량을 소비시킨다고 합니다. 2006년 미국 의약식품 저널에 따르면 12주 동안 실험 참가자들에게 식단은 그대로 유지하되 자몽 반쪽을 추가로 먹게 한 결과 평균 1.63kg 감량했으며 최고 4.53kg까지 감량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사차인치. 별 모양을 닮은 견과류 사차인치는 식물 중에서 오메가3, 6, 9 등의 불포화 지방산이 가장 많아 오메가넛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즐겨 먹는 호두, 아몬드보다 약 30% 많은 단백질 함량을 갖고 있어 근육량을 높이고 유지하며 면역력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사차인치 속 오메가3 함량이 풍부한데 100g 기준 고등어 대비 약 7배, 아보카도의 약 400배, 아몬드의 약 15,000배의 함량을 자랑합니다. 오메가3는 혈액 속 중성지방을 녹여 내장지방 감소에도 효과가 있으며 체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또 사차인치에는 트립토판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은 스트레스를 낮춰 식욕 조절에 도움을 주며 불면증과 우울증 등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1996년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비만은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 발표했으며 지구촌의 전염병으로 꼽을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극복해야 할 문제 중 하나로 삼고 있습니다. 체중 감량은 그 어떤 영양제보다 우리 건강에 좋은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지방 녹이는 다섯 가지 식품은 체중 감량뿐만 아니라 건강에 이로운 다양한 효능들이 있어 꾸준히 챙겨 먹는다면 건강관리에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리며 앞으로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세요.